아무래도 이제 성악을 했다 보니까 제일 이제 난관이 온 게 꺾기였어요. 뭐 여러 가지의 맛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꺾기거든요.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선곡은 원래 제가 10년 전부터 제 애창곡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부르다 보니까 꺾기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는데 미천이 드러나는 걸 느꼈었어요.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굉장히 좀 쉽게 풀렸었어요. 녹화장을 가고 연습장에 가면 95분이 여기저기서 아으 꺾고 계시고 여기서 그걸 듣고 굳이 제가 계시고 그래서 피아노를 치거나 뭐 MR을 들으면서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. 그걸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맞췄었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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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명이 꺾는 소리 들리면 여기저기서 꺾고 이제 이게 자면서도 꿈도 꺾는 꿈을 꿔요. 꿈에서도 막 꺾어요. 뭘 꺾든 꺾어요. 나무를 꺾어요. 나무를 꺾어요. 뭐든지 다 꺾어요.